제시 언니? 제시 왔다. 제시 언니. 괜찮아? 일단은 언니. 좀 얼굴이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온 것 같은데. 오빠. 왜? 그럼 먹지 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가짜 진짜를 찾아? 설명을 하고 가요. 끝없이 나오는 60초? 밥은 하나인데 반찬이 60개. 60개를 먹는다고 오늘? 60개를 먹는다고 오늘? 그러니까 반찬이 60개가 나온다고. 알았지? 생선이 60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반찬이 60개. 그러니까 봐봐.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에요? 회전초밥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꺼내서 먹는 거죠 하나씩. 나 지금 게스트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니 오빠 좀 설명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아빠 진짜. 아니 요새 그냥 막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아니 정확히 안 해줬어요. 내가 지금 해줄게요. 오케이. 해주세요. 그리고 좀 뒤로 두 발만 빠지세요. 자 봐요 제시. 너 오늘 개무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핸디백을 케이크로 만들어서.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8,000원짜리야 케이크. 맞아.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걸로 명품백을 만들. 네가 언니 설명해 주러 온 거야. 너 어느 팀에 온 거야? 만약에 샤넬백이야 그러면은 초콜릿으로 샤넬백 모양을 만들. 우주야. 하나가 8,000원인 거야? 눈수를 여기서 보려고 온 거지? 왜냐면 내가 오른쪽 얼굴 예뻐가지고.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진절이 하나다, 진절이 하나. 나는 안 돼. 그냥, 이거 할 사람이 없냐? 나 왜 혜윤이가 하고 싶어, 너랑. 혜윤이랑 한번 해줘. 혜윤아, 인사. 미국생이다. 아, 소민 언니 먹고 싶어. 혜윤아, 인사를 왜 해? 문화 충격. 아니, 그게 인사인데 인사를 왜 해? 아니, 이게 인사인데 인사를 하고 왜? 이게 뭐야? 자, 들어갑니다. 아니, 실례한다고.